자, 청원시장 안영수산. 오늘 저 가리비를 찌고 회로도 먹어볼까 합니다. 가리비 회. 오우. 오우. 가리비찜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. 잡수합니다. 오늘 간만에 라이브랑 지금 녹화랑 같이 켜고 있는데요. 오늘 좀 홍가리비 회하고 홍가리비 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요 지금 사실 가리비, 홍가리비가 이제 지금 제철이라 보기 조금 좀 뒤로 밀렸는데, 그래도 오늘 늦게 수산시장을 갔는데 이게 맛있는, 좀 맛있어 보이는 가리비가 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구매를 해와 봤습니다. 자, 뒤에 지금 냉장고가, 술냉장고가 좀 많이 비었죠. 최근에 처갓집 형님들 좀 놀러 오셔갖고 같이 또 기가 막히게 집에서 또 술 촥 먹어갖고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라이브를 많이 못 살렸는데, 예. 라이브도 앞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로 먹어도 맛있나요? 이거 달달하게 좋습니다. 회로 먹어도. 자, 이게 얼마치예요? 요거 키로에 8,000원. 4kg거든요. 총 이렇게 4kg거든요. 32,0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쏴자. 먼저 회. 관자인 쪽만 싹 긁어가지고, 아우. 기름 좀 찍어서. 아우. 야, 이 관자 살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, 이 날개 쪽은 또 쫀득해요. 그러다가 달달한 맛이 딱 퍼지면서 기가 막힙니다.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 드시니까 이제 아실 거고. 예. 냉장고 술 안 채웁니까? 본인, 아예 채울게요. 지금 최근에 있던 술을 저같이 형님들 오셔갖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좀 많이 마셨더니, 자, 해는 아삭한 식감이 좀 더 많다면은 요거, 찜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탱글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싸서. 그래서 이게, 저 하나씩 먹기가 조금 감질난다. 자, 그래도 한 3개 정도씩 먹어줘야지. 이건 날갯살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. 아, 가에도 오독하니 이게 특히 아낍니다. 가자. 규님께서 한라산이랑 대선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? 뭐 답은 간단합니다.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 더 맛있고요. 부산 가면 대선이 맛있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 근데 지금 화이트를 왜 마시냐? 지금 냉장고에 소주가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이거 화이트 몇 병 남았어요.
자, 쏴서. 야, 요즘 요거 별미로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진짜 엄청 추천하고 싶어요. 가리비에. 아, 쏴서. 가장 맛있는 제철은 11월부터 1월 추울 때. 그게 지금도 괜찮네요, 맛은. 아, 여기 사사. 멍게 꼬다리 요거로 씹는 소리 좀 즐기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 만족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나중에 꼭 술 배틀 하고 싶네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술을 이렇게 좀 좋아하고 즐기고 이거 사라지는 마술하고 한 번에 딱 원샷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술을 막 들이붓고 뭐 사람들과 막 술 대결하고. 그 저는 사실 술 대결 안 합니다. 예.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안 하는 거는 술 권하지 않아요. 같이 술자리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간단히 한잔 할 때는 그냥 자기 술 넣고 그냥 따라서 먹고 하는 거를 좀 자유롭게 먹는 걸 좀 좋아해요. 예. 그거를 뭔가 내가 이 사람 내가 먹었는데 얘가 안 먹어?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좀 권하거나 술을 먹으라고 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배틀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술은 어디까지나 가장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가장 즐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사서. 좋아서. 아, 가오의 겨울뿐이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전에는 444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사사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? 아! 이게 뭐냐면 사사사 자체가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 사사사로 해가지고 했는데 굳이 사모님이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. 왜냐면 사장님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통합 포함한 말이다 보니까 사장님 어느 점포에 갔는데 사장님이 여자면 여사장님, 남자면 남사장님 하는 것처럼 그냥 사장님 하나에 다 포함이 되겠더라고. 그래서 그 사모님이라는 걸 빼고 사랑하는 사장님들 해서 그래서 사사. 예. 간편하게 짤막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. 또 부르기도 편하잖아요. 사랑하는 사장님들. 예. 우리 사장님들. 사사. 요거 일단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라이브 보신 분들과 마시면서 소통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, 사서. 아우.
회가 아직 괜찮다. 좀 시간이 지났는데. 자, 멍게 넣어. 자. 자, 선왕 사장님들.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라이브는 이제 좀 더 이어가면서 남은 안주에다가 한잔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, 예, 녹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왕 사장님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오케이, 컷.